좋아해. 여러분, 저는 도쿄 역에 왔고요. 저희 신칸센 타고 오사카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현장 발권을 하는 게 좀 괜찮다고 해가지고 사실 미리 예약하려다가 실패했어. 근데 이거는 다 아시겠지. 다시 한번 도전해볼게. 저희 지금 교토로 가고 있고요. 오늘 교토에서 1박 할 거고 이제 내일은 오사카로. 그래서 신칸센 타시는 분들은 탑승 구간이 좀 머니까 시간 여유롭게. 사실 나는 그거였어. 자기가 좀 여유롭게 가자 이랬잖아. 나는 오늘 애초에 이게 늦었다고 생각을 했어. 또 가서 만약에 닫았다고 하면은 못 가서 나오잖아. 우리 교토 가는 이유가 없잖아. 하루인데. 그래서 진짜 포기하려고 그랬지. 남자친구가 바로 포기하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와서 바로 뛰어왔어요. 여기 이렇게 통신이야. 와 됐다 진짜. 야 튀니세. 와 레전드. 와 소스테 소스테. 치킨이 의외로 맛있네. 맛없게 생겼는데. 그래도 무사히 탕겨오자. 근데 안 좋아해 맛이야? 좋아해. 좋아해. 기차 엄청 쾌적해요. 되게 널널하고 자리도 캐리어 들고도 탈 수 있어. 가격은 좀 비싸지만. 그냥 그래 뭐. 현장에서 거기서 거기지. 시골 쪽 가면 멀리 낮아서 더 이쁜 것 같아. 그렇지. 근데 독도랑 확실히 다른 게 느껴지지 않아? 벌써? 독도 도착. 와 근데 여기 사람 진짜 많아요. 이거잖아. 바람만 쐬서. 여러분 저희 나왔어요 드디어. 오늘 숙소는 좀 일본틱한 곳으로 잡았고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거기 온천도 있고 이러는데 온천은 못하지만 교토가 훨씬 더 날씨가 좀 들쑥하고 좀 좋아요. 쾌적한 느낌이랄까.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에요. 우와 좋다. 얼마였지 여기? 15만원인가? 14만원. 아 화장실 괜찮네. 나눠져 있네. 하루는 약간 이런 식으로 자고 싶어가지고 여기를 정했고요. 오늘은 좀 뭐 맨날 쉬는데 오늘 좀 쉬면서 아직 좀 아프기 때문에 맛집도 좀 가고 그럴게요. 유명한 송아지. 아 진짜? 홀본이었나? 흥민인가? 그거는 온천에 와서 라떼 한잔 해야지. 짜식구니.
끊지 마. 와, 고생했어. 저 조금이야. 내가 혼자 들어오자. 여기서 한 40분 정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 늦게 와가지고 한 20분 하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너무 더워. 와. 나 입겠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굿. 어? 다 닫았네. 어. 내일 와야겠다. 그리고 저희 이제 시장 들어왔어. 왜 이렇게 비싸? 우리나라보다 더 비싼데? 먹지 않아. 어. 얼마 걸려? 먹어볼게요. 맛있어. 엄청 부드러워. 다 먹어, 다 먹어. 기대 안 했는데 맛있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맛있다. 현지에도 맛있다. 스파이시라고 돼 있는데 데리야끼 소스에 후추가 많이 들어간 그런 느낌? 그 매운맛은 아니에요. 살짝 칼칼해. 이 소스가 레전드다. 일본 타코야키는 파가 올라가는 게 진짜 그쵸? 일단 한 잔에 그 안에 문어가 엄청 부드러워요. 먹은지 잘 먹었어. 넘버원, 내 넘버원인지 알겠다. 인정. 맛있다. 기대 안 했는데 맛있다. 파 들어간 게 더 맛있긴 하다. 파를 안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맛있냐? 좀 많이 먹어보자. 어때? 뜨거. 여기 하이브는 대체로 안 달아. 그치? 교자는 그냥 교자 만두. 이 무가 진짜 맛있거든? 아, 이 무. 뭐 안 좋아하지 자기? 나 좋아해. 나 안 좋아해. 무거워. 이게 맛이야. 와. 돼지. 손가 보다. 맛있어? 와. 와, 꽉 찼어. 무 안에 엄청 감칠맛 있는 국물이. 궁금해하겠는데 이거? 아, 아리가또제마. 아리가또제마. 키야. 여기는 저희가 그냥 배고파서 들어왔기 때문에 추천은 안 해요. 그냥 여기 그냥 다른 데 이자카야 주변에 많으니까 그런 데 가시는 거 좋죠. 튀김은 이제 굳이 모듬을 안 시켜도 될 것 같고. 먹고 싶은 거 한 두 개 정도. 먹고 먹지 마세요. 와, 아빠 미쳤다. 왜? 동주야, 열무시 만나게 담가 놓았다. 오면 열무 비빔밥 먹어. 건강하게 잘 놀다 오고 사랑해. 에이. 동훈이 핸드폰 번호 뭐야? 어, 010에.
잘 차먹으면 좋지. Makes sense. 야경으로 감호강 보러 왔어요. 여기서 맥주 마시자고 하려고 그랬는데. 신기한 기름. 녹차마. 오, 맛있다. 느낌 있다. 감호강에서 맥주 마시려다가 이 거리를 발견해가지고 맛있다. 그래서 들어왔어요. 되게 맛집 많을 것 같아요, 여기. 오빠들 밀당해. 또 크랩보다 작게 보여. 크랩보다 작게 보여. 거의 살짝 일본 긴 느낌인데? 머리 생각보다 핫해요. 여기입니다. 이렇게 저희 잘 살아고 좀 볼 수 있는 사케로 골라달라고 했더라고. 세트 하나는 9,000원이니까 한 잔에 한 3,000원 정도. 3,000원 정도? 근데 엄청 풀로 떨어지세요. 한 2,700원? 그 정도. 여기는 구글 평점이 너무 좋아서 와봤어요. 근데 인기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예약하고 와야 된다고 하더라고. 증류소주 느낌처럼. 어. 깔끔하다가 화해. 어, 증류소주. 우리도 이게 참이슬 차원점 진로 이렇게. 분위기 인기 많을 수밖에. 딱 봐도 맛있어 보이는데? 와. 아까 그거? 28,000원? 아까 그 도시락 괜찮은데 좀 레벨이 다른데? 여기는 솔직히 추천? 여기 완전 추천. 완추. 이게 더 맛있다. 이게 더 향이 있다. 그렇지. 다 먹어도 돼. 같이 빛깔이 드래곤볼이야. 솔직히 다른 안주도 궁금해진다. 근데 옆에 아저씨 것도 맛있어. 좋은데? 배부르다고 했던 사람 맞아? 진짜 유린기 같아. 이게 새콤해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 열라면 먹고 싶어. 신라면 뽀글이 이거 진짜 맛있어. 잘 먹었습니다. 이제 가려다가 사케가 너무 궁금해. 취하지 않았어 절대. 너 레몬 하이볼 시켰는데 완전 레몬 하이볼 7,000원 나올 거 생각했는데 5만 얼마밖에 안 나왔어. 사케도 9잔 먹었는데 세트 9잔 나왔어. 아니 뭐지? 뭐지? 와, 이 신라면의 향. 확신을 가질 수 있을지 좋지. 이렇게 되면 최고. 영철님. 와, 수고했다. 네. 훈자님 반백. 뭐야? 제가 일단 자신감 가지고 있고 방금 그랬던 얘기는 자신감을 가지고. 반백하지? 오, 괜찮네. 반백한 소불고기. 소불고기 고기가 들어있는 느낌이네. 약간 소불고기 국물에 살짝 찍어 먹는 느낌. 술 얘기 가느냐? 영술 얘기 가느냐?
지금 와. 들어왔거든요. 아, 먹을 생각 없었는데. 저는 이런 거 잘 챙기더라고요. 잘 먹었습니다. 내일 뵐게요. 지켜봤잖아. 배추.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 정자에서. 상추는 뭐 달달해? 이렇게 맛있어? 와, 아, 다르다. 비릿진하다. 제가 타르트 먹어. 나 고양이 무서워해요. 그게 이제 타르트 치즈가 치즈케이크 느낌인데 맛있어. 완전 치즈케이크, 완전 치즈케이크. 잘 골랐다. 나 잘했지. 진짜 내일 뵐게요, 안나. 이제 진짜 없다. 이제 다 먹었어. 저는 나왔습니다. 택시 타고 귀요미 지대를 하러 가고 있어요. 오늘 잠깐 여기 둘러보고 오사카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귀요미 지대에서 볼게요. 들어가면은 네, 잘 봤습니다. 일단 오늘 날씨도 너무 안 좋고 그래가지고 그냥 니넨자카로 바로 이동하려고요. 여기는 이제 니넨자카로 내려가는 길. 아, 밥 같은 거 먹고 왔었으면 디저트 같은 걸로 슈랑 이런 거 먹었을 텐데. 밥은 언제 먹지? 나 배고픈데. 사람 너무 많다. 와. 와이드 마니? 아, 스모티 이렇게 많은 줄 알고 안 샀지. 그러니까 널렸네. 이거 뭐야. 우리 도쿄에 사왔는데. 그래서 사람들 그래서 지나가서 웃은 건가? 저걸 사는 사람도 있구나. 있어요. 칠리 소스. 엄청 매운. 칠리 파우더 같은 거? 진짜 맵다. 현금 2,000엔. 오, 이런 맛이네? 신기하다. 모밀 국물을 따뜻하게 데워서 고등어 넣어서 끓인 국 느낌? 고등어 데스, 싫다 데스. 이거 먹어봐도 돼? 고등어의 향이 남을라나? 아니야, 아니. 물로 씻어서. 아니, 장난, 장난. 오, 이거 많이 맛있네. 가스오부시로 구매된 휴게소에서 먹는 즉석우동 맛나요. 고등어랑 이게 많이 맛있어. 면이랑 고등어랑 같이. 여자친구가 도전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면이 은근 괜찮지. 이제 고등어 정식 먹고 싶은데 우동도 땡긴다. 그럴 때 고등어 정식 먹고 싶은데 우동이 땡긴다? 쉽지 않은 조합이긴 하지. 여기 근처에 왔다가 간단히 먹긴 좋다. 올렸잖아. 현지오리 올렸으면 맛있었을 때. 현지오리? 어, 괜찮겠다, 차라리. 겨울에 돌아다니시다가 너무 춥다 하면 와서 핫팩 마냥. 캐피. 아, 진짜로? 고맙습니다. 사람 멋있어. 여러분 저의 응카페? 응카페 왔어요. 지나가다 갑자기 옆에 봤는데 응이 있어가지고 베스트 메뉴 물어봤더니 라떼라고 하시길래 라떼 시켰어요. 라떼 속임수 같아. 안 될 텐데. 너무 맛있어. 내가 먹어본 라떼 중에 제일 맛있는데? 엄청 고소하다. 우유랑 그 커피 원두랑 엄청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와, 고소했다. 커피를 원래 안 마시는데 이거 진짜 맛있다. 아, 이런 사람들이 카페 라떼 마시는구나. 너무 맛있다. 잘 먹어. 스마일 보고. 결정 끊어봐야겠다. 씨가 알아본 맛집 살타버거로 시켰어요. 아무튼 맛있다. 맛있어. 아니 엄청 쫄깃해.
그런지 입 너무 커서 입에 안 들어가다가. 여기는 좀 시간 여유로우신 분들이 오면 좋을 것 같아. 맞아. 가게 분위기가 좋아서 여자친구랑 얘기도 하고. 얘기 안 했잖아. 잠깐 쉬지도 하고. 물론 칼로 잘라서 드시는 것도 괜찮지만 탕감을 물었을 때 그 번에 쫄깃함 느낄 수 있어. 치즈버거 맛있겠다. 다음에 또 오게 되면 3,300원짜리 4층 성탑 시킨 다음에. 근데 그거 그냥 하나만 시키면 될 것 같아. 식당 거꾸로 딱 그거 하나 시킬 것 같아. 우리는 소식가까지는 아니에요. 솔직히 소식가인데 이게 뚱뚱하다고 다 잘 먹는 건 아니야. 저녁에 좀 많이 먹는다. 약간 산미 있는 데리야끼? 아니 나는 그 블로그에 남자친구분이 데리야끼 맛있대가지고 잘 먹습니다. 이제 교토에서 바로 오사카로 넘어갑니다. 아, 교토에서 오사카까지 28분? 30분 정도 걸리는 열차 타고서 가려고요. 한 사람당 580엔 길 안 잃고 한 번에 갈 수 있도록.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세호씨 오사카 도착. 나 좀 탄 것 같아 저기. 그치? 자기 꼬질꼬질해. 나 왜 이렇게 꼬질꼬질하지? 아무도 꼬질꼬질해. 아니 이거 먹어줘. 이거 근데 크림 치즈케이크 맛있을 것 같은데 아래는 맛없을 것 같고. 이거 가자. 아메리티도 이렇게 바라바라바 바라바라. 어? 진짜 넓은데? 안녕하세요. 샤워실 이렇게 화장실.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여기 나 편집하면 딱 되겠다. 어 설마 거울이야? 와 끝. 갔다 올게요. 아니 진짜 왜 저렇게 급해. 저 드디어 오코노미야끼 먹으러 갑니다. 너무 설레고 오늘 한 두 끼? 세 끼까지 먹어보도록. 오코노미야끼 집에서 봅시다. 안녕. 가자 가자. 12시 40분인데 웨이팅 있음. 아니 엄청 메뉴가 많네. 오코노미야끼 저거죠. 저것도 맛있겠네. 야끼 우동이랑 그리고 톰테야키랑 이거 오코노미야끼 시켰어요. 이게 맛있다고 해서 이거 시켜봤어요. 레몬 샤워? 먹어볼게요. 맛있어? 이거 빨대 아님? 아 미쳤다. 시켜봤어요. 톰테야키. 톰테야키? 먹어보자. 이게요. 고기말이 같은데.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정이다. 너무 맛있다. 계란과의 만남이 너무 사기적이다. 우와. 우와. 안에 약간 튀김? 튀김을 씹으면 그 맛있어. 맞아. 와 이거 진짜 무조건 드세요. 진짜 맛있다. 그래요? 진짜 맛있다. 벌써 메뉴 하나 사라졌다. 사실 짤 줄 알았는데 안 짤. 전 남친 궁금해 할 만할까? 나에서도 물어봤을 것 같아. 맛있겠다. 원래 여기 왜 겨자 먹는? 아 생강 올려주시는데 저희는 빼달라고 했어요. 아 단무지. 생강을 못 먹어가지고. 먹어볼까? 응. 근데 이거 진짜 너무 귀엽다. 집에 가져가도 돼? 그러니까 이거 챙겨가고 싶다. 이건 돼지곱창으로 시켰어요. 돼지고기랑 간장 맛이잖아 우리. 응. 와. 미쳤다.
미쳤다. 그냥 너무 맛있는데요? 근데 여기에다 진짜 계란 그런 거 먹으면 진짜 끝내주겠다. 그 간장으로 시키기 잘한 것 같아. 제가 약국을 시켜갖고 삼겹살밥 소금을 시켜서 같이 먹어도 맛있겠다, 간장을. 우와!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겠다. 갑자기. 아, 이대로 일자로 진짜 안 되겠는데? 매번 가져가지 말지. 가요? 간다. 미쳤다. 와. 미쳤다. 모르겠어, 그냥 먹어. 큰 거 하나씩 먹어야지. 미쳤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오랜만에 밥 먹는 거라서 더 맛있을 수 있어. 잘 먹네. 고생했던 지혜한테 딱 맞는 식단이었다. 별건 아니지만 있는 거에 가져있는데 매력도 상승. 아, 배부르다. 내가 안 배운데 이거 가짜 배부른 거 알지? 맛이 엄청 커. 제가 일본에 오면은 꼭 가고 싶은 그 음식점들을 다 적어놨어요, 메모장에. 오미지. 이쪽이 이자카야 많이 있는데, 우리 하는 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안녕. 지금 여기에요. 자리가 없어서 다시 내려갑니다. 누가 먼저 이자카야? 신기하다. 맛있어. 들어볼게요. 주변에 연대가 없어가지고 열린 데 들어왔어요. 새벽 3시여가지고. 안자전 안주는 느낌의 그거네. 마반죽에 우동이랑 밥소금이랑 맛소금. 아, 사람이야? 그럼 소금은 먹는다? 한 잔 더! 맥주 한 잔 더! 와, 오케이. 오! 오, 진짜 잘하죠. 아, 오케이. 아, 귀엽고. 아! 안동! 오! 파, 마이, 파, 파파! 파파? 파파, 안동! 안동, 오케이! 재밌어, 코리아? 게임하우스? 어! 오케이! 오! 재미지구! 재미지구! 닮으셨다. 아. 이제 맛집이지? 아, 재밌네. 안녕하세요. 진빙 코크 하이볼 원 and 토마토 샤워. 아까 저희가 실패한 거기도 이제 사장님이 엄청 웃기다고 해가지고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근데 이미 사장님이 재밌어 보여. 그 문틈 사이로 봤거든. 맛있는데? 토마토 주스를 레몬 사와에. 맛있지? 괜찮은데? 토마토에 막 사이다 넣어서 해장 음료 만든 느낌. 아무튼 오늘 하루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오코노미야끼 너무 맛있었고 여기도 나름 그냥 막 차서 왔는데 사장님도 엄청 유쾌하시고 재밌어요. 진짜 찐 이자카야. 아우 카미 내일 뵐게요.